제목이 아주 이거 굉장히 후폭풍이 있을 만한 제목이네요. 젖꼭지가 낮아 슬픈 배꼭지 이야기. 그렇죠. 이 젖꼭지 낮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뭐 밑젖이다, 하젖이다, 하유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밑에 달렸다는 거죠. 우리끼리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륜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끼리 야, 쟤 밑젖이야, 하젖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짓말을 좀 보태서 친구 제이는 거의 배꼽 옆에 붙어 있다. 배꼽 옆에 보면 구멍이 세 개가 있는 건데 느낌이 거의 배꼽 옆에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제이를 배꼽지라고 불렀어요. 배꼽지. 배꼽지는 절대 우통을 벗는 일이 없었습니다. 졸업 후 연락이 끊겨든 배꼽지를 여름휴가 때 내려갔다가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배꼽지가 속이 비치는 하얀 반팔티 입었어요. 놀라웠던 건 제이의 배꼽지가 배꼽이 아닌 정상 가슴 위치로 올라있던 거예요. 수술했나? 와 근데 야 너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운동 진짜 열심히 했나. 젖꼭지가 완전 없댔는데. 아니 수술했냐? 이게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꼽이 옆에 있는 게 이거 올라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업될 수는 없습니다. 아이 자식 보자마자 하는 말이 야 이게 뭐냐 이게. 아, 신기해서 그러지 어떻게 배꼽에 있던 게 젖꼭지가 이렇게 올라와. 너 수술했지? 그러자 제이가 멋쩍게 웃으며 말해주는 충격적인 진실. 사실은 나 젖꼭지에 밴드 붙였어. 유희 이건 가짜 젖꼭지야. 네? 공갈 젖꼭지. 내가 그린 거. 배꼽지는 컴플렉스 때문에 평생 흰옷을 입지 못했던 제이는 아래 달린 젖꼭지엔 밴드를 붙이고 위쪽에 가짜로 젖꼭지를 그려놓고 다녔던 거예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여자 소개를 받으러 갔을 때 깜빡하고 소나기를 맞았는데 가슴에 그려놓은 젖꼭지에서 검은 물이 막 흘러서 검은 물이 막 이딴 일이 벌어져 사람들한테 가슴에서 검은 물이 흘려서 차였다고 하네요. 복도 지질이 없는 놈이 써주셨습니다. 신정훈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김대욱 씨의 사연입니다. 제목 택시. 완전 만취 상태로 영등포에서 택시를 잡고 있었어요. 집이 일산이라 보통 2-3만 원은 줘야 집까지 가는데 그날따라 운 좋게도 한 택시에 기댄 기사님이 소리를 치셨어요. 135,000원! 135,000원! 15,000원이란 말에 술이 번쩍 깨더라고요. 그 택시기사님한테 가서 제가 외쳤죠. 135,000원? 택시기사님은 대답했어요. 135,000원! 저는 취해서 다시 외쳤어요. 135,000원? 진짜 15,000원? 택시기사님은 다시 대답했어요. 135,000원! 그렇게 둘이 길거리에서 계속 135,000원을 외치며 흥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그 택시에서 어떤 분이 내리시는 거예요. 운전석에서요. 택시 기사님이었어요. 이봐요. 둘이 취해서 남의 차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네? 일산은 15,000원에 못 가요. 그러니까 취한 사람 둘이 취한 사람 둘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랑 일산 15,000원을 외쳤던 그 아저씨는 일산을 15,000원에 가고 싶어하는 술 취한 샐러리맨 아저씨였고 둘 다 취해서 서로가 서로를 택시기사라고 생각하며 일산 15,000원? 일산 15,000원? 둘이 사이 물어본 거예요 계속. 일산 15,000원! 일산 15,000원! 일산 15,000원! 일산 15,000원! 일산 15,000원! 어 일산 15,000원! 135,000원! 135,000원! 이러고 있었던 거군요. 이러고 있었던 거죠. 둘이서 택시기사 보기에는 아니 미친 사람이군요. 둘이서로 물어본 거예요. 135,000원에 갈 수 있냐고. 둘이 나란히 그 택시 타고 반띵해서 15,000원에 왔어요. 네. 재밌다. 하이타고. 요즘 머리 숱이 많이 빠진 것 같아 근처 비뇨기과랑 같이 하는 피부과에 갔어요. 비뇨기과랑 같이 하는 피부과. 병원이 붙어있는 데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비해서 머리숱이 많이 없어진 것 같은데 탈모가 진행되는 건가요? 그러자 의사 선생님이 아주 시크하게 난 당신의 과거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옛날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세요. 전 모르죠. 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본인이 탈모다 확신이 서면 약을 처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탈모인가 걱정이 돼서 병원으로 왔는데 저더러 확인하고 나니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일단 물었죠. 약 잘못 먹으면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나요? 괜히 탈모도 아닌데 약 먹었다가 부작용이 생길까 봐요. 모든 약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탈모라고 확신이 서면 약을 드시라니까요. 확신이 안 서면 드시지 마세요. 그래서 부작용이 뭐냐니까 아 그 부작용이 뭐냐요 라고 물어보자 의사 선생님이 부작용으로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아, 그 약의 부작용이 뭐예요? 부작용으로 탈모가 올 수 있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났어요. 탈모약인데 부작용으로 탈모가 온다뇨. 찝찝한 마음에 집에 가서 예전 사진을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하고 나오려는데 뒤에서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기요, 비행기 추락할까봐 비행기 못합니까? 마지막 의사 선생님의 이 멘트가 저의 마음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탈모약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있는데 계속 머리가 빠지는데 이게 탈모인지 부작용 때문인지 잘 모르겠네요. 아, 김선혜 씨부터 먼저 읽고 서방님 모셨사옵니까? 라는 제목으로 주에서 59건 주차수는 빵입니다. 작년 4월에 결혼한 달달한 신혼 세식 씨예요. 집에 먼저 퇴근한 저는 야구 중계를 보려고 맥주 한 캔을 깠어요. 그래서 깠다는 표현을 쓰신 거지. 김선혜 씨가 아주 그냥 그런데 비 때문에 중계가 취소돼서 하는 수 없이 무려 영화를 찾아 리모컨을 눌렀죠. 김민선, 김남길 주연의 미인도가 나오더군요. 영상이 너무 예뻐서 푹 빠져들어왔죠. 어쩜 배경도 한복도 다 이쁜지 갑자기 한복이 입고 싶어졌어요. 이게 뭐야. 그래서 한복을 꺼내 입었어요. 저는 그렇게 한복을 곱게 입고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 날 보고 신랑이 뭐라고 할까? 중전, 이리 오시오. 이리 오너라! 내 오늘 널 가만두지 않을 테다! 혼자 상상의 다리를 펼치며 빨리 빨리 신랑이 오기만 기다렸어요. 아, 왜 이렇게 무리한 행동하나 몰라. 맥주 한 캔에 취했나 왜 그러지.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신랑이 왔어요. 저는 한복 입고 다소곳이 서방님 오셨사옵니까? 사극톤으로 나긋나긋하게 말했죠. 신랑은 절 보자마자 0.00000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인연! 이라고 하면서 절 내리쳤어요. 오늘은 7번 방에 들어가는 날이래요. 제 차례가 아니래요. 저는 간택 못 받은 무수리가 돼서 주섬주섬 한복을 정리했어요. 예, 예, 예. 이임경 씨의 순수한 영혼을 가진 여자의 목소리로 읽어달라는 목소리네요. 이임경이에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얘기입니다. 저는 길치입니다. 일산에서 제천까지 2시간 30분이면 가는 거리를 왕복도 아닌 편도로만 8시간 걸려서 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는 오빠가 제 차에 내비게이션을 달아줬어요. 친구랑 둘이 차를 타고 가다가 그걸 처음 써보게 됐죠.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찍었어요. 탁사정 계곡. 찍었는데 내비가 낭낭한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요금은 4,800원입니다. 친구랑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안내하는 비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이, 그러게. 바로 코앞이 때 뭐 4,800원이면 부산까지 대체 얼마야? 고속도로 통행료 안내한 걸 가지고 두 바보는 계속 안내 요금으로 착각을 하고 걱정을 했대요. 근데 이거 주행시장 누르면 요금은 누구 계좌에서 빠지는 거냐? 아야, 당연히 내비 선물해 준 사람 거에서 빠지겠지. 아, 내비랑 계좌랑 인공위성 그런 걸로 뭐 연결돼갖고 빠지는 건가? 아니면 지로로 날라올걸. 그러 저는 요금 걱정에 내비를 절대 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몇 개월 뒤 속초 여행을 갈 때 큰맘 먹고 내비를 이용해보기로 했죠. 내비에 주소를 찍으니 또 요금은 5,600원입니다 하는 거예요. 저 때문에 요금을 물게 될 오빠가 걱정이 되고. 아, 오빠 너무 미안해갖고요. 출발하기 전 내비를 사준 오빠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오빠, 요금 5,600원 빠질 거야. 다녀와서 줄게.
오빠는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어갖고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뭔 요금? 내비게이션 안내 요금. 뭔 내비? 내비 틀면 돈 나오잖아. 뭔 돈? 전 불길해졌어요. 혹시 이거 오빠가 요금 내는 게 아니라 나한테서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이거 내가 돈 내는 거였어? 그런 건가? 아! 막 짜증을 내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나는데 요금소 아주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요금 5,600원이에요. 네, 저는 바보였죠. 저는 시골의 작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예요. 하루는 한 할머니 환자분이 오셨고 육중한 체구에 가슴이 풍만한 할머니였어요. 의사 선생님이 청진기를 귀에 꽂고 기본 진찰을 시작하셨어요. 할머니, 어디가 편찮으세요? 아이고, 기침이 나고 열나고 죽겠어요. 할머니, 위도수 조금만 올려보시겠어요? 의사도 할아버지시래요. 할머니는 아주 화끈하게 위도수를 걷어젖히셨어요. 그런데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육중한 할머니의 축 늘어진 가슴이 배 위까지 덮고 계셨어요. 할머니들이야 뭐. 마치 보리차로 두 개가 배를 덮고 있는 형상이었어요. 청진기 될 장소를 찾지 못해서 안절부절 못하는 선생님이 황급히 저를 부르셨어요. 들쳐야 되는구나. 진료 위치 확보. 진료 위치 확보.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들어온 간편손잡이 할머니 양쪽 치치를 잡고 위로와 걷어올렸어요. 정말 제 눈엔 손잡이로 보일 정도로 입장이 다급했어요. 선생님은 얼른 청진기를 위아래로 훌떡하며 소리를 들으셨고 할머니는 깜짝 놀라며 어미지 시발 뭐하는겨? 지금 뭐하는거예요? 뭐예요? 하시더니 갑자기 제 눈을 툭 쳐내며 말을 하지! 아니고 본인의 양쪽 가슴을 어깨 뒤로 척척 아이고 말을 하지! 아이고 내가 넘기시며 이렇게 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따 감식 필요할 땐 뒤로 넘겨요! 할머니 때문에 그래 선생님이 한참 웃었어요. 요즘도 가끔씩 장날이면 고구마다 옥수수다 삶아서 저희 병원에 에어컨 바람 쐬러 오시는 할머니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안미란 씨 사연입니다. 안미란 씨 아이의 협박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셨어요. 부모님께서 4살짜리 손재를 받으셨을 때 일이에요. 코가니까 심하게 올린 손재를 이비인후과에 데려가 진찰해줘야 앉혔어요. 이비인후과 그 흡입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간 괴로운 게 아니거든요. 겁을 잔뜩 먹은 조카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언어로 의사선생님께 협박을 했대요. 자기가 위협을 느끼는 것 같으니까 4살짜리가 의사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죽을래? 맞을래? 너 죽을래? 맞을래? 세다 애가. 아우. 순간 저희 아빠 엄마께서는 민망함에 차마 얼굴을 못 들었어요. 그 흡입기를 들고 계시던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황하지 않고 그래 나도 살기 싫다. 야 너한테 맞아 죽을란다. 어우 재치가 있습니다. 하시며 코 흡입을 시작했죠. 조카는 협박이 안 통했음을 알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다네요. 그 후로 아빠 엄마께서 이비인후과만 가시면 의사 선생님께서 물으신다네요. 저 죽을래 맞을래 손주는 잘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 올해로 죽을래 맞을래 손주는 10살이 됐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니 재밌다며 혼자 또 자기 얘기인데 배꼽 잡고 웃고 있네요. 귀엽다. 죽을래 맞을래. 이호탄 씨의 사연입니다. 이호탄 씨 사모탄은 동생이겠죠? 예. 성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첫 해외 출장을 싱가포르로 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호텔 바로 앞엔 커다란 햄버거 매장이 있었어요. 출출했던 부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저는 그곳에 가서 프렌치 프라이를 주문했죠. 3 프렌치 프라이즈 플리즈 이렇게 했대요. 왜 웃으세요?
한국에선 그렇게 주문하면 감자튀김을 바로 퍼주었기 때문에 주문하고 몹시 방심하고 있던 찰나 뜻밖의 질문을 받게 됐어요. 여직원이 미디엄? 프렌치프라이 사이즈를 묻는 거였지만 햄버거 가게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니었던 저는 미디움 하니까 스테이크 주문할 때가 생각이 났어요. 약 3초 Well done. 그러자 점원이 저를 잠시 이상하게 쳐다보더니 외국인이니까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거죠. 감자튀김을 통에다 한번 넣고 다시 튀기기 시작했어요. 직원은 두 번 튀겨 아주 바싹 잘 튀겨진 웰던 프렌치프라이를 저희에게 주었습니다. 딱딱해졌겠다. 웰던. 박재경씨, 저는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는 30대 후반 늙어 빠진 총각입니다. 아, 공감되죠? 30대 후반이면 늙으신 건 아니죠. 그럼요. 왜 뭘 늙어. 왜 늙으신 거예요? 우리에 비하면 아유 완전 어린 거지. 그럼 뭐 우린 죽으란 얘기야 뭐야. 어디다 대고 이딴 문자를 보내. 우리 최재훈 씨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사회인 야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죠. 일요일 아침 일찍 그라운드에 도착해 몸을 풀고 있었습니다. 친구 형식이가 아침부터 제게 마구 뛰어오더군요. 야, 너 화장실 키 있냐? 야, 내가 화장실 키 어딨어? 아, 화장실 잠겼네. 이거 어떡하지? 형식이는 계속 똥 마려운 놈처럼 아니 진짜 똥이 마려워서 아씨 아씨 어떻게 아씨 어떻게 아씨 아씨 하더니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아씨 어떡하지 아씨. 드디어 저희와 붙을 인천 최강팀이 도착해 게임을 했어요. 점수는 6-4. 역시나 우리가 지고 있었죠. 6회 초 투아웃 상황. 오늘도 진화보다 낙심하고 있는데 8번 타자가 웬일로 깡 안타를 치고 나왔고 6번 타자 형식이까지 깡 안타를 쳐주자 주자는 1-3루가 됐어요. 저희 팀 감독 형님은 1번 타자 형님에게 당부했습니다. 야 이번에 한번 야 이번에 한번 쳐보자. 아따 겁나 쳐갖고 갈비 사주는 것도 이제 지겨운 게라 한번 이겨보자고. 1번 타자 형님이 비장하게 타석에 들어섰고 깡 공은 쭉쭉 뻗어갖고 우이스키를 넘겼습니다. 뛰어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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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이미 3루 주자는 홈에 들어왔고 1루 주자인 형식이까지 들어오면 동점이 될 상황이. 그때 화단으로 공을 주우러 갔던 상대편 우익수가 타임! 타임! 아 여기서 아 10만! 아 타임이요! 아 진짜! 아 이거 누가 화단에 똥 쌌어! 아이 공을 잡으면서 또 아 공이 똥이 들어갔잖아요. 아 타임 자씨 아 들어 공을 잡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건 바로 형식의 똥이었어요. 그렇게 우린 형식의 똥에 힘입어 1번 타자 형님까지 무사히 홈으로 들어왔어. 3점을 획득하고 최강 막강 인천 팀을 눌러 축제분이 되었습니다. 그날 MVP는 형식이었습니다. 자, 이문희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랑이랑 연애할 때 바닷가에 여행을 갔어요. 맛있게 점심을 먹고 바닷가를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오빠의 안색이 창백히더니 자기야 휴지 있냐? 급히 가방에서 주유소 휴지를 꺼내 주어줬죠. 오빠는 빛의 속도로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 주유소 휴지 비닐 안에 휴지가 딱 한 장 남아있다는 게 생각이 난 거예요. 한 장으로 가능할까? 좀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화장실로 가보려는 찰나 오빠가 태연한 표정으로 화장실에 나오는 거예요. 오빠, 이거 화장실 한 장밖에 없었는데 괜찮았어? 오빠는 한치의 당황한 기색도 없이 당당하게 말했어요. 아니, 이건 붙이고 나왔어. 붙인 상태로 근처 편의점에서 화장지를 사서 다시 마무리를 했어요. 요즘도 그때를 회상하면 아이디어가 빛나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김규현 씨의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괜찮지 않아 내 거야 라는 제목으로 김규현 씨 여자분인가 봐요. 추석 연휴 때 오빠와 올케 언니 대학생인 남자 조카 고등학생인 여자 조카 왔죠. 이렇게 5명이서 함께 차를 타고 강화도를 다녀오는 길이었어요.
서울에 가까워져 차가 막히기 시작했죠. 시간이 갈수록 피곤함이 밀려오고 속이 조금씩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속이 불편하다고 느낀 순간부터 급격하게 배가 빵빵해지고 동시에 자유로워지고 싶은 욕구도 함께 차올랐죠. 길인데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소리는 나지 않을 것 같고. 아, 위험한 생각이다. 그냥 조용히 내보내면 될 것 같았어요.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아 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고 있었는데 말이죠. 정말 소리는 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위에서도 아무 반응이 없었죠. 속으로 소리도 냄새도 없는 거였구나 하면서 혼자 안도하고 있던 그 순간 제 옆에 앉은 올케 언니를 시작으로 한 사람씩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아, 뭐야, 썩어! 아, 누구야? 그러면서 서로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중 올케 언니가 평소에 방귀 냄새가 유독 독했던 남자 조카를 지목했죠. 조카들은 1년에 몇 번 만나지도 않는 데다 방귀를 튼 것도 아니어서 쑥스럽고 어색한 생각이 들어 내가 그랬다는 말이 선뜻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냥 남자 조카를 범인으로 만들고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랬죠. 그런데 그때 여자 조카가 외쳤죠. 오빠는 아니야. 이건 새로운 냄새인데. 오빠의 방귀를 아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예. 잠깐의 어색한 침묵이 흐른 뒤에 저는 제가 범인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저는 자동차 정비를 합니다. 사장님께서 직원들에게 정비복을 단체로 구입해 주셨는데 상의와 하의가 일체로 된 작업복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정비복을 입으면 화장실 사용이 문제였어요. 작은 일은 앞쪽에 난 작은 지퍼로 해결이 되는데 큰 일을 볼 때면 상체를 벗어 돌돌 말아 안쪽으로 안고 볼 일을 봐야 했죠. 이거 압니다. 저희도 이걸 이런 옷을 공연할 때 입어봐가지고 모두들 불편해서 사장님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모든 정비복을 옷수선집에 맡기게 됐죠. 며칠 후 저녁 무렵 개선된 정비복이 도착해서 즐거운 마음으로 옷을 입었어요. 개선된 정비복은 사타구니 사이에 박음질 된 옷은 잘라서 지퍼를 달아놓았더라고요. 정비사들은 모두 야 대단한데 완전 편해졌어. 지퍼를 열고 앉아서 머리를 보면 되는구나. 어? 지퍼를 열고 앉아서 보면 돼 하면서 탄성을 질렀죠. 그런데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아! 놀라서 화장실로 달려가보니 막내 정비사가 새로 입은 정비복을 입고 대변기 앞에 노랗게 질린 얼굴로 선배님 정비복 아래 지퍼를 열는데 팬티는 어떻게 벗죠? 결국 우리 정비사들은 내년처럼 그냥 옷을 끌어안고 큰일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가축 사료 운송업을 합니다. 오후 3시쯤 마지막 집에 사료를 내리고 있는데 그댁 할머님과 사위분이 오셔서는 날씨도 더운데 고생이 많은데 그려 저기 마을 외관에 시방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시원한 음료수나 한잔 하고 가지 그려 하시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마을 외관에는 한 봉사단체가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레크레이션을 하고 있더군요. 사회자가 퀴즈 문제를 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나갑니다. 상품은 두루마리 휴지예요. 30여 명의 어르신들은 함성을 지르셨고 절 데려가신 할머님도 눈이 초롱초롱해졌죠. 중국 음식 중에 짬뽕과 자장면이 함께 나오는 음식은? 어르신들은 쏘곤대기만 하시고는 쉽게 말씀을 저게 뭐냐? 저게 뭐지? 저것이 짬뽕과 짜장면이 같이 나오는 거? 뭐지? 저것이 뭐지? 그때 할머니께서 손을 번쩍 드셨어요. 김밥! 아, 할머니 땡! 아니, 왜 땡이요? 짬뽕이랑 짜장이랑 섞으면 개밥이지. 할머니가 투덜대는 사이 지금 뭐 한 돌짜리 된 애가 왜 야. 웃는지 모르겠는데 개밥에 개밥이 터졌어요. 개밥이 터졌어. 어휴, 야 이게 야. 야 저는 목청 좋다. 아주 크게 될 놈이네. 그래. 들으시는 분들이 한 껏 웃어라 한 껏 웃어. 이 소리를 들으셨는지 모르겠네. 들렸겠죠? 들렸어요. 그래. 제가 아직도 터졌어요. 아 들렸네. 야. 여튼간 이제 거기까지 진행됐습니다.
왜 이렇게 웃는 거야 쟤? 궁금하다. 궁금해. 아. 뭐가 그렇게 웃긴 걸까요 쟤는? 아. 개밥이요. 엄마랑. 아. 아니 왜 땡이야? 짬뽕이랑 짜장이랑 섞으면 개밥이지. 할머니가 투덜대는 사이에 문제는 다음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자 9번 문제 나갑니다. 이번 상품은 두루마리 유지에다가 은수조 세트까지 더해드려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8개 돈은 어디일까요? 8개 돈. 어? 자 어딜까요? 어르신들은 다들 난감한 표정을 주시며 대답을 못해줬죠. 그때 우리 할머니. 정답! 제주도? 울릉도? 독도? 어르신 그건 섬이잖아요. 문제는 도를 묻는 겁니다. 야 이놈아 도면 제주도 울릉도 독도 맞잖아. 왜 거짓말을 혀? 순간 주인은 할머님한테 상품을 주라는 분위기가 됐고 사회자는 어쩔 수 없이 정답 처리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상품은 선풍기. 어르신들은 다들 귀를 쫑긋 세우셨죠. 자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조선시대 임금님들이 정사를 돌보던 곳은 어딜까요? 우리 할머님 한치의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며 정답! 중궁전! 아 어르신 저 여자 진짜 어르신 아니 중궁전은 중전이 살던 곳이고요. 아 정사를 돌보던 곳이요. 그러자 할머니는 갑자기 흥분하시며 아 임금이 정사를 볼 때 중전이랑 보지 누구랑 본겨? 그러면 딴 년이랑 바람 남겨? 애기 썩을 놈아! 아니 어르신 아 그 말이 아 그게 아니라 자고로 초강지쳐 버리는 놈은 아무리 임금이라도 못 쓰는 것이여. 여자가 하늘 품은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 데 써. 어느새 할머니는 퀴즈 풀다 말고 인생 한풀이를 하고 계셨어요. 내가 영감탱이를 살아 생전에 얼마나 뺨고생을 했는지 내가 앉아있는 남자놈들을 다들 명심이야. 허튼 데 가서 기집질하고 댕기면 그냥 제명에 못 생겨. 순간 마을에 가는 모든 할머니들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셨고 할아버지들은 다 같이 헛기침을 하며 나가시죠. 할머님은 당당히 선풍기 두루마리 휴지 은수저 세트를 상품으로 챙기셨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전화연시네요. 급하게 해외여행을 가게 된 우리 가족 4살 첫째, 8개월 둘째는 여권을 만들기 위해 여권 사진을 찍어야 됐어요. 둘째는 거금 2만 원을 들여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촌스럽게 나온 사진에 실망을 하고는 첫째는 그냥 저렴한 데서 찍자는 생각하며 검색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떤 블로그에서 구청 앞 바로 허름한 사진관 여권 사진 2분 완성 8천 원 후기를 읽어보니까 바로 찍고 만들어져서 만족해요. 그래 여기야. 첫째는 워낙 사진 찍기 좋아하고 가만히 잘 앉아있어서 어떤 사진이라도 잘 찍을 거란 믿음에 애들을 데리고 바로 사진관으로 왔죠. 허름한 사진관에 들어가 보니 저희 할머니보다 연세가 더 있어 보이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맞아주셨어요. 여권 누가 찍을 거야? 첫째를 앞으로 밀며 이 아이예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바로 작업을 시작했어요. 할멈 거기에다가 앉혀봐. 할머니는 저희 아이 겨드랑이에 손을 끼고 몇 번을 들어 올리려고 하다가 힘이 드셨는지 너 혼자 앉을 수 있지? 하니 저희 아이가 혼자 올라가서 앉더라고요. 그 모습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연습삼아 몇 컷 찍더니 할머니에게 눈빛을 보내셨고 옆에 기대시던 할머니가 저희 아이 쪽으로 와서 머리를 중간쯤으로 옮기더라고요. 아 역시 오랜 세월 하셔서 말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는구나 싶었어요. 여권 사진이 귀가 보여야 하고 입은 벌리지 말아야 하며 등등 규칙이 까다롭기에 행동은 느렸어도 두 분한테 전문가의 느낌이 들었죠. 고개를 옆으로 하니까 할머니가 손을 떠시면서 저희 아이 머리를 손을 떨면서 왼쪽으로 옮기고 아니 그쪽이 아니라 하니까 할머니는 저희 아이를 머리를 휙 오른쪽으로 돌리시고 아니 뒤쪽으로 그걸 몰라 중간이 없잖아. 그때부터 슬슬 두 분이 행동이 너무 웃기기 시작했어요. 아니 다시 옆으로 아니 그쪽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아니 그걸 몰라 중간이 없잖아 하시면서 할아버지는
저희 아이한테 직접 가시더라고요. 신중한 모습으로 아이 머리를 맞추더니 다시 너무 천천히 돌아오니까 그 아이 사이 머리가 또 이리 움직여졌고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또 위치가 안 맞았죠. 다시 아이한테 천천히 가서 아이고 머리 위치를 맞추시며 절대 움직이지 말아야 돼. 말랑 찍자. 최대한 상냥한 말투로 아이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이는 정말 할아버지가 느릿느릿 제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아이고 잘했다. 하나 둘 셋 하면 찍자. 하나 둘 셋. 그런데 셋 하는 순간 저희 애가 환하게 웃으면 V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가 약간 화가 난 듯이 V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시면서 아이의 위치를 맞추러 다시 천천히 갔어요. 그 모습에 우리 모두 먼저와 계신 분들까지 다들 웃겨서 크크 웃음을 참고 있었어요. 자, 하나, 둘, 셋. 그런데 저희 아이가 입을 벌리면서 환하게 웃는 게 아니겠어요? 입은 꼭 다물어라. 입은 벌리는 게 아니야. 그때부터 저희 첫째는 기분이 좀 상했는지 미간을 찌푸리고 입술을 너무 깨물어서 안 보이게 하고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는 다시 상냥하게 자 이렇게 입술을 살짝만 내밀어봐 하시면서 직접 시범까지 보여주십니다. 저희 옆에 계신 분들은 거의 눈물이 날 정도로 웃겨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계속 느리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이고 머리가 또 옆으로 갔네. 하나 둘 아이고 웃지 말아라. 그러다 지치셨는지 이제 머리 위치나 표정 따위는 신경 안 쓰시고 말없이 사진을 막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괜히 저는 옆에서 눈치를 보며 도윤아 엄마 봐 살짝 고개 들어봐 등등 아이의 위치를 중간에 하려고 노력했어요. 신나게 웃다가 사연도 보내봅니다. 남다희 씨 버스 안에서 생긴 일입니다. 며칠 전 저희 엄마께서 겪은 일이에요. 엄마는 늘 그렇듯 제 가방을 몰래 가지고 나가셨어요. 버스를 타고 약속 장소로 가는데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랍니다. 앞좌석에 어떤 여자가 앉았는데 그 여자 냄새인 줄 알고 혼잣말로 아유 요새 누가 이렇게 향수를 진하게 뿌리고 다녀 그냥 아유, 진짜 이놈 콧구멍을 쏙쏙 그냥 이렇게 속으로 욕을 하며 자리를 옮겼어요. 근데 그래도 냄새가 심하게 났고 엄마는 그제야 본인이 범인이라는 걸 깨달았죠. 제 가방 안에 작은 향수병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깨져갖고 문제가 안 나? 깨져갖고 가방 안을 흠뻑 적셨더라고요. 잠시 후 승객들도 엄마를 힐끔힐끔 쳐다봤고 코를 막는 사람들도 있더랍니다. 그때 버스가 정류장에 서고 어떤 백발의 할아버지 한 분이 타셨어요. 할아버지가 버스 계단에 오르고 카드를 갖다 대는 순간 진동하는 향수 냄새에 자극받은 할아버지는 재채기를 엄청 심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바닥에 툭 떨어지는 소리와 뒹굴 구르는 소리 그건 바로 할아버지 틀이었어요. 아차! 빡! 엄만 자기 때문인 것 같아.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라며 연신 사과를 하면서 틀니를 주워다가 끼워주셨대요 직접. 그리고 바로 내리셨어요. 지금도 제 방엔 향수 냄새가 가득하고 그 뒤로 엄만 제 가방을 건드리지 않으시네요. 조희경 씨의 사연을 먼저 우리 엄마라는 제목으로.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작년에 결혼한 새댁이에요. 춘천 닭갈비 축제에 가기 위해서 엄마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보조석엔 제가, 엄마는 뒷좌석에 탔죠. 근데 엄마가 뒷좌석에 있는 구명조끼를 보더니 예? 구명조끼가 왜 있어 차에? 아니 내 질문 어머님이 해주셨네. 아니 이게 왜 네 차에 있냐? 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부부는 언제든 강에 놀러 가기 위해 항상 구명조끼를 싣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 외계인 강에 놀러 가면 입으려고 놔뒀지. 아 이거 구명조끼 아니야? 이거 입고 물에 들어가면 위험해. 그거 입고 물에 들어가면 왜 위험해? 어머니 이거 구명조끼 아니야.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입고 물에 들어가면 위험해. 아니야 이거 구명조끼 맞아.
아니 이거 네 오빠가 오토바이 탈 때 입는 거야. 엄마는 끝까지 구명조끼가 아니라고 우겼지만 곧 구명조끼인 게 밝혀졌고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아니 난 네 오빠가 오토바이 탈 때 입는 옷인 줄 알고 이거 입고 등산도 내가 갔다 왔었는데 아주 등이 따스고 좋더라. 구명조끼 입고 등산 등산복 입고 구명조끼 착용하고 등산 가시는 우리 엄마 너무 귀엽지 않나. 구명조끼 입고 등산을 어우 어머니 안전하시겠네요. 네. 초난당에도 둥둥 뜨겠네요. 서진우 씨입니다. 어학 연수를 위해 외국에 잠시 머무르던 때 영어 울렁증 때문에 기초적인 대화도 벌벌 떨던 흑역사 시절. 그렇죠. 이렇게 어학연수 처음 가서 영어를 못하니까 굉장히 좀 긴장되겠죠. 하루는 한국인 친구와 모임에 갔는데 거기서 외국인 친구 한 명을 소개시켜준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외국인 친구와 제대로 대화를 하게 된 거라 무지 떨렸어요. 곧이어 저만치서 걸어오는 그 친구는 포스부터 남달랐죠. 스냅백을 삐딱하게 쓰고 위통은 벗은 채로 근육질 몸, 오, 벗었어. 근육질의 몸을 자랑하며 이어폰을 꺾고 춤추더니 이게 이러면 걸어왔어요. 온몸에 문신이 뒤덮인 무서운 힙합 전사 같은 스타일이었죠. 순간 긴장했던 저는 친구에게 저 힙합 전사 이름이 뭔지 물어봤어요. 토마스라고 하더군요. 긴장한 저는 까먹지 말아야 하면서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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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이름을 대르며 첫 마디를 고민했습니다. Hi Thomas, Hello Thomas, My name is 진우서. Hey Thomas, Nice to meet you 등등 계속 대며 토마스 왔을 때 전 자신 있는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Hello, My name is Thomas. 순간 3초간에 정적이 흘렀고 뒤에 있던 제 친구는 빵 터지고 말았어요. 토마스를 당하더니 곧 반가워하고 Oh, My name is Thomas 하면 이름을 갖다가 엄청 반가워했고 그 일이 있는 후 저는 코리안 토마스가 됐어요. 별명이. 김성원 씨의 사연이군요. 어머 숙녀에게 이런 신뢰를 이런 제목입니다. 엄마가 문자 보내는 걸 배우신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래요. 한참 재미 붙이신 엄마는 짧게 온 문자에도 정성을 다해 꽉꽉 채워 답장을 하시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스팸 문자가 들어왔어요. 남성에게 자신감을 찾아드립니다. 비아 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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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 블랙걸라. 엄마는 처음으로 접하는 광고 문자에 놀라셔서 답을 하셨어요. 어머, 숙녀에게 이런 신뢰를. 그런데 친절도 하시지 광고 문자를 보내신 분에게 답이 온 거예요. 정말 죄송합니다. 실례했습니다. 엄마는 사람이 예의는 있다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저는 광고하려고 보낸 사람이 뭘 또 그런 문자에 답을 했지 하면서 엄마 핸드폰에 보낸 문자함을 확인했죠. 보낸 문자함에는 이런 문자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머, 수녀에게 이런 신뢰를. 어우, 숙녀인데 기억이 빠졌어요. 확 달라지네요, 느낌이. 2011년 12월, 휴대폰 번호를 바꾸게 됐어요. 번호를 바꾸고 바로 톡이 하나 왔죠. 스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게 재앙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상황의 심각성을 몰랐죠. 그냥 스님이 쓰던 번호구나. 이렇게 몇 번 연락 오다가 말겠지 했죠. 그러나 그건 스님의 인맥을 과소평가한 저의 과오였어요. 제 번호의 전주인은 한절의 주지 스님이었어요. 20명이 다 스님이었어요! 50명 빼고 나만! 나만 여고생! 도저히 시달리다 안 되겠어서 결국은 톡 대화명을 바꿨죠. 스님 아님. 그런데 그날 제 톡 폭발했습니다. 스님, 스님 그만두셨어요? 그 뒤로는 그냥 설명하는 걸 포기하고 죄송스럽지만 스님 지인분들이 연락 오는 족족 차단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차단한 사람이 몇 명인지 세어봤는데 150명이에요. 톡으로만 150명이 스님을 찾은 거죠. 물론 매일 전화도 오고 문자로는 불교 신문도 꾸준히 와요.
덕분에 불교 지식도 쌓이고 있네요. 처음에는 진짜 짜증이 솟구쳤는데 6개월쯤 지나니까 이제 짜증, 분노를 넘어 이제 해탈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이제 스님께서 날 해탈하라고 주변에 번호 바꾼 걸 안 알리셨구나 싶기도 해요. 그래도 이제 공부해야 해서 방해 안 되게끔 번호를 다른 걸로 바꾸려고 하는데 스님들이랑 정들었는지 그냥 시원섭섭하네요. 에러, 에러, 에러.